좀 새로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. 예, 로봇이 나온다는 얘기가 굉장히 관심을 자극했고요. 예, 지금까지 뭐 한국 영화에 잘 없었던 장르이기도 하고,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처음 해보는 거 해보자 해가지고 예, 아니라 다를까 현장에서는 예, 여러 생각을 많이 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. 상대가 기계다 보니까 여러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, 감독님이 처음에 캐스팅 하셨다 제안할 때 생각했던 이력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. 예. 선배 형님을 15년 전부터 대구에서 연극할 때 저는 아주 단역 대사 한마디 있을 때 형님 주인공 하시는 연극을 같이 했고, 그리고 제가 연극을 할 때 이제 분장실에서 라면 먹으면 형님이 오면 라면 먹지 말라고 빨리 밥 먹고 오자고 나가서 밥 사주시고 그런 선배님이셔서 저는 뭐 평생 은혜를 갚아야죠. 아. 또 이걸 똑같이 후배들한테 돌려줘야 되고. 일단 이제 목소리를 캐스팅하는 데 있어서 제 1의 그 조건은 배우여야 한다였었는데. 이게 사실 아까 심은경 씨 인터뷰에서도 가장 감정 없는 연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그 톤도 제한하고 억양도 제한하고 그런 안에서도 이때는 이런 감정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그 미묘한 차이는 사실은 배우들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. 예. 일단 이 영화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, 이렇게 존경한 선배님들하고 같이 작품하고 이렇게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소리의 첫 번째 기능이죠. 바로 위치 추적. 위치 추적. 나는 소리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이를 이용해서 위치를 추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, 없다. 한희 씨? 없다. 없다. 있다. 있다. 자. 없다, 있다. 과연 진실일까, 거짓일까? 거짓입니다. 두 분 다 거짓입니다. 자, 누굽니까?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까? 아니, 있었나 보네요.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, 되게 쿨한 척 하고 싶었나 봐요. 위치를 추적하고 싶은? 네. 예. 아, 전화로 하면 되죠. 굳이 위치까지. 요즘 워낙 많이 바쁘지 않습니까? 아니, 뭐 사실 뭐 전화하다 안 되면 페이스타임 뭐 이런 것도 있고. 굳이 위치 추적까지. 그래도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데요. 뭐 늘 응답한다면 그게 뭐 필요. 저는 사실 쿨한데 아닌 척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어요. 예, 참 진솔한데, 예, 쿨한데 너무 쿨해 보이면 좀 그럴까봐 아닌 척했는데 쿨한 게 또 밝혀졌네요.